예. 여기 어디에요? 여기 어디서 찍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뭐 하는 건데요? CNN, CNN. 뭐 하는 건데요? CNN.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입었어요? 아, 아 지금 뮤직비디오, 저희 난리나 뮤직비디오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Second mini album. Welcome to the block.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드디어 발매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난리나요, 진짜 난리나. 제가 난리 한다고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네, 이분은 이제 그 자메이카. 태일이 형도 걱정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태일이 형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영 형만 잘해주면 이제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재영 형이 오늘 중요한 역할이어서 원래 지호 형이죠. 연기하는 거 오그라들 것 같다 그랬는데 잘하는데요? 잘하면서 못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얄미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껄렁대야 될 것 같아. 많이 껄렁대야 될 것 같아. 이미 틀은 것 같은데 왜 안 나온다? 언제 나오는 거야? 너무 기다렸다. 사실 연출이에요. 아까 피난 거 알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싶어서 야구방망이 너무 세게 들었더니 피가 이렇게 이런 투혼에 불사르면서 야구방망이 돌려서 양아치인 척을 아 제 일상생활 이미지랑 너무 틀려가지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범생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숙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막 이렇게 얌전한 애인데 저런 거 하려니까 되게 힘든데 열심히 이거 보세요. 야야야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희 브랜드사는 대표님이십니다. 브랜드 사단 대표. 이게 나 위협하면 이거 있잖아. 네가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해봐. 빅폭은 지금 촬영하는 거 안 봐도 돼요? 라이벌이잖아. 아 라이벌요? 걘 제 발톱도 못 따라와요. 전 그냥 라면 먹으면서 다 나가 찍어도 걔보다 훨씬 잘 찍어. 나시 이거 하나 붙이고 있어요. 빅팀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아 뭐 빅팀에는 구멍이 두 명 있기 때문에 빅팀 잘한 것 같아요. 시용이 잘하니까 블락비 리더 우지호 지코 가자 잘하잖아요. 빅팀 갑시다. 자랑이다. 그가 온다. 재호 is back. 그가 온다. 잘 찍었어요. 이제 재호 형을 이제 주목 관찰. 재영 이제 계속 이래요. 재영 is back. 계속 이제 눈치 볼 거예요. 재영 is back. 너무 비교되는데?
제일 얼굴에서 오는 빈부격차에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힙합 아이돌이잖아요. 힙합을 낼 수 있는 애들 B팀이고 그런 거 못하는 애들 A팀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막 입혀놓으면 그냥 가서 이렇게 그냥 멋진 척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 힙합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이옷 입으면 큰일 날 것 같아. 형도 큰일 났는데요 이미. 너보다 안 났어. 지금 이미 큰일 났어요. 형님 저는 B팀이지만 힙합 수익을 낼 수 있는 아까 잘 A팀 도와주러 간 거예요. 네, 잘 A팀 도와주러 A팀 좀 약해가지고 제형도 영호는 여기 나와있는데 잠깐 원하시는 장소 있으면 기침이 나서 죽겠어요. 감기요. 아유 도와주러 온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잘 융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되나? 우리 굳어있는 B팀 형들을 응원시켜줘야 되는 동생 역할. 연습실에서 하던 것보다 어때요? 아, 안 돼요. 연습실에서는 딱 바닥도 그런 게 없고 여기는 너무 우퉁불퉁하고 힘드네요. 많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요. 비밀은 여기 여기 비밀. 아, 준비합니다. 저 하나밖에 안 준비합니다. 중간중간에 세트가 좀 부셔져가지고 함정이 있어요. 오늘 빨리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재밌는데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춤 추는 거. 와 진짜 너무 힘이 이게, 이게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든 힘 주려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너무 많이 세트 이겼네. 그래요? 장난 아니다.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 우리 아무 중에. 그대로 모처럼 하나 쭉 해도. 컨셉이야. 상남자. 상남자. 우리 짐승 같은 모습을 이제 춤을 표현 것 같아요. 고릴라. 너무 힘들어. 춤 무대 다 크다 보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내가 아까 이렇게 그냥 들어왔어야 되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이번 형이랑 부딪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질 뻔했어. 이번 형은 이번 형은 춤을 잘 추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형님 집에 가고 싶어요.
안무 가장 많이 평소에 틀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안무를 가장 많이 틀립니다. 근데 제일 못 추진 않아요. 진짜. 제일 못 추는 사람 누구? 네. 쉬다가 저희 팀 리더가 안 돼, 바지가 찢어졌어요. 바지가 찢어졌어요. 가보시죠. 어, 찍으시면 안 돼요. 바지 찢어졌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화면이 막 주머 이렇게 당겨졌다 확대를 막 해가지고 보기에는 잘 맞아 보여요. 근데 곳곳에 실수가 아주. 안무 선생님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스킬 딱 그다음 돌려서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카메라 앞에서 긴장을 했네요. 자, 여기서 신선님. 자, 이 스킬을 돌리고 뭐 덮자 덮고 그다음 뭐 이렇게 서서 돌 긴장했어요. 다시 이렇게 쳐서 돌려서 덮고 키고 탁. 찾고 주머니에 너무 긴장을 했어요. 1분이 걸렸네요. 처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연습했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솔직하게 처음 막 이런 거 해보는 거라가지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뮤직비디오에는 성공한 장면으로 아주 멋있게 편집이 돼서 나갈 거랍니다. 그죠? 다시 쳤어요. 기다리다가 잠버릇이 제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잠버릇 제일 고약한 사람. 잠버릇 제일 고약한 사람이요? 민혁이 형이죠. 이범우 형. 자면서도 춤을 춰요. 꿈속에서도 나왔어요. 거실에 나와서 춤을 춰요. 지금 어떻게 했죠? 강아지 좋아해요. 놀랬어. 야. 야. 내가 밥을 못 먹었는지 갈비뼈가 불락뼈에 어울렸는데요. 도베르만? 아니면 시베리안 스키? 불독도 괜찮을 것 같아요.